강강물 흥경농토 산략산계나 무장계에 비로자 나진 법신 신제 설법 못하나 삼놈이 그래 구천년이래 광둔설계라 광명 가운데서 개성을 설하다. 요즘 같은 봄날의 햇빛은 그야말로 광명 그대로가 훌륭한 법문이죠. 그 햇빛을 받아서 만물이 생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보다 더 훌륭한 설법이 있을까. 광명과 같은 저 햇빛과 같은 법문을 그 할 수 있으면 온갖 중생들의 마음에 선근이 생장하고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자비가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저 햇빛 얼마나 위대합니까? 광중설계 이게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중은 모든 보살 모공 가운데서 보살의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입니다. 그때 제 보살 광명 가운데 동시 발생하여 동시에 소리를 내서 이 개송을 설해 말씀하소서. 제 광명 중 출묘마여 온갖 광명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법인 시방일체국 하사 일체 시방일체국에 두루두루 표시사 연설불자 제공덕하여 불자의 모든 공덕들을 연설해서 능히 보리지 묘도로다 능히 보리의 묘도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죠. 불자 제공덕 다른 사람의 공덕 그 찬탄하고 소개하고 아까 영산대불 그 찬탄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말하자면 감동을 하게 되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공덕을 찬탄하는 게. 여기도 보십시오. 연설 불자 제공덕. 불자의 제공덕을 연설해서 보리의 묘도에 들어가게 한다. 그 다음 체용자재라 그렇게 했는데 급해 수행 무령건 아주 오래고 오랜 세월이니까 급해라고 하죠. 그런 세월 동안 거의 바다와 같은 그런 세월 동안 수행해도 영고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다. 영고 중생 특이탄 그런 그 수행으로서 고통받는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한다. 결국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그 수행의 그 근원은 모두가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신무하열 급필요요. 마음에는 내가 하열하다 하는 말은 부족하다 못났다 안된다 이거 내가 어떻게 법문을 해 내가 어떻게 남을 가르쳐 이런 생각 이게 하열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열함이 없고 또 필요 높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을 바꿔놨네요. 필요함이 없다. 어떤 그 힘들다, 필요하다, 싫다, 귀찮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설이 사방편으로다 불자가 이 방편에 잘 들어가게 한다. 이건 이제 환경은 이제 어떤 사람의 근기에 맞는 경전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대신 중생에게 해당되는 경전이다 그런다. 대신 중생 큰 대자 마음 진자 대신 중생이라야 마음 큰 중생이라야 이 환경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그 우리가 은필친 신불급 중생 시삼부차별 그러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이 차별 없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이거 귀로만 듣고 뭐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좀 건방진
좀 넘친 듯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대신 중생이에요. 그런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환경 겁을 안 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열한 생각, 마음에 하열함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거야.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 참, 그게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이제 아만이니 아상이니 뭐, 교만이니 뭐 이런 걸로 표현해서 좋지 않은 걸로 봅니다만은, 사실 안 좋은 것은 하열심이에요. 자기 무능하다, 부족하다, 난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더 몹쓸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뭐, 실력도 없으면서 잘난 척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남이 좀 보기 싫어서 그렇지, 본인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남은 보기 좋은데 자기에게는 아주 돌약 것 같은 게 하열심이야. 남은 보기, 아니,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래. 자기를 낮추니까. 그렇지만 자기 본인에게는 독약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게. 그, 대신 중생이라야 환경 공부한다. 그리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강원에서. 대성하기는 인과도 면한다,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무서운 말이죠. 대성하기는 인과도 면한다. 인과 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불면인과. 인과 난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인과를 못 면하고, 인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부처님이 등창난 이야기, 뭐, 어디서 뭐, 굶게 된 이야기, 그런 것도 전부 인과에 걸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승하기는,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하기는 인과도 면한다. 그래요. 그 면하는지 안 면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정도로 이 대승불교 가르치면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크게 만들어요. 그 쪼그라든 그런 작은 그 마음을 아주 크게 이렇게 넓혀주고 그리고 대인이 되게 만들고 큰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열심을 이제 떨쳐버리게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무서운 소리예요. 그건 우리가 덮어놓고 함부로 그래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대성하기는 인과도 면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그런 건 함부로 그렇게 인과, 아이고 우리는 대성 경전 공부하니까 인과도 면한다 스스로 그래 생각해 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문제지. 참으로 큰일 나는 문제죠. 불자 설립 사방편, 불자가 이방편에 잘 들어갔다. 그 다음에 진제 급해 수방편을 온 급해를 온 시간을 다 해서 방편 닦은 것을 무량무변 무유하사 그 방편을 한량도 없고 끝도 없는데 또 남음도 없어. 일체 법문 무불이 파사되 그래서 일체 법문에 다 들어가 양설피 성공 성전멸이로다. 이 전멸이란 말 성품이 전멸하다. 저 항상 저 성품이 전멸하다고 하는 것을 설한다. 성전멸. 그렇죠. 궁극에는 전멸법입니다. 전멸법. 뒤에도 또 전멸법이 나오는데 궁극에는 전멸한 자리. 그러면 뭐 만사 다 포기하고 손발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냐. 궁극에는 정멸, 정멸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정말 자신 있게 원력으로서 잘 아주 열심히 사는 거죠. 삼세제불 소유원을 삼세 모든 부처님이 있는 바 원을 원력을 일체 수치 실령지라고 모든 부처님이 닦으신 원력을 내가 어찌 닦는단 말인가가 아니고 그까지 건 삼세 부처님 닦은 원 남들 왜 못 닦으서냐 피기장부 아역이라 그래도 장부고 나도 또한 그렇다 말이야.
일체 수치 신령진이라 모든 것을 나도 또한 다 닦아서 하여금 다 하게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불양열의 행취행이라. 열애가 간 곳은 난 안 간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단 말이야. 그런 표현도 있어요. 열애가 간 곳을 난 안 간다. 피기장구 아역이 근호장구고 나도 또한 그렇다. 좀 불교를 깊이 이해하면은 그 다 아주 진실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기 재중생하사 곧 모든 중생을 이익해 하사 이위장 청정하기로다. 스스로 청정업을 행하게 한다. 청정업을 행한 중생 이익해 하는 게 그것이 청정업이죠. 그야말로 청정업입니다. 중생 이익해. 그 외에는 물론 내 중생 이익해 하는 그 청정 행으로부터 다른 중생까지도 이익해 하는 그런 중생, 그런 그 청정업. 그 다음에 현전 자제라 그랬습니다. 자제함을 이제 나타낸 거죠. 일체 제불 중에 중에 모든 부처님의 모음 가운데 보변 시방 무불왕 하사대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 시방 그 어디고 가지 않은 데가 없다. 시방 세계 다 간다. 다 부처님이니까 낱낱이 만나는 족족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죠. 보변 시방 무불왕 하사대 개의 심심 지혜로 다 매우 깊고 깊은 지혜의 바다로서 입히 열의 정결법으로다. 여기 정결법 나오네요. 저 열의 정결법에 들어간다. 정말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궁극에 가서 아니 처음부터 정멸이고 중간도 정멸이요 마지막도 정멸이다. 저 바다의 물결이 그렇게 아주 무섭게 파도치고 출렁대지만은 언제나 물일 뿐이야. 언제나 같은 물일 뿐이야. 처음도 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부처가 10번이 되고 뭐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는 그런 거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정렬한 자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일광명 무유변하여 낱낱 광명이 끝이 없어서 시립난사 제국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렇게 많고 많은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며 청정지안으로 보는 게 나시니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서 널리 다 능히 보시니 시제보살 소행경이로다. 이것은 모든 보살이 행한 바 경계로다. 그렇습니다. 일체 보살은 전부 그러한 청량한 지혜의 눈을 가졌다. 보살 능조 일모단하여 보살이 일모단에 능히 머물러서 변동 시방 제국타서대 한 트럭 것 정말 아주 문제와 같은 그런 데 있으면서 시방 제국토를 전부 변동 두루두루 흔들흔들하게 만든다. 감동시킨다 이 말이야.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뭐 꼭 커야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불용중생 유포상쾌 하시니 중생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지 않게 한다. 흔들긴 흔들지만은 시방제국토를 변동시키지만은 중생은 하나도 두렵지 않도록 한다. 하였으니 이기 청정 방편지로다. 이것은 뛰어난 방편이다. 훌륭한 방편이다. 이를 진종 무량신이여 낱낱 먼지 가운데 한량없는 몸이야. 그렇죠. 먼지 하나 속에 세포 하나 속에 또 헤아릴 수 없는 많고 많은 세포가 또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이 지구도 대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먼지죠. 먼지 중에서도 아주 작아요. 지구같이 작은 게 없으니까 위성 가운데는 아주 작은 먼지야. 거기에 무량신이 있잖아. 일일진 중에 그 하늘에 먼지처럼 떠있는 많고 많은 별들 그 속에 한량없는 몸들이 있으니까
부현종종 장음 차라사 다시 거기서 가지가지 장음 차를 또 나타내잖아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작은 지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고 많은 세계가 또 있습니까? 일념의 몰생을 보령변케 한순간에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을 전부 보게 한다. 이 우주 속에 지금 위성이 지금 탄생하는 별, 죽어가는 별, 한참 머물러 있는 별, 성주, 계공 그것이 끊임없이 말하자면 변화해가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이 순간도 새로 태어나는 별이 있고 이 순간도 소멸하는 별이 있고 이 순간도 이 지구처럼 한참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의 별이 있고 무너져가는 성주 계급에 들어있는 별이 있고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지금 태어나는 사람 뭐 한참 성장하는 사람 중년이 된 사람 막 늙어가는 사람 막 그냥 지금 거의 뭐 다 끝내가려고 하는 사람 완전히 끝난 사람 뭐 등등 끊임없이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일련의 생물을 보령경케 그것을 다 보게 하시니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사실. 행무해 무해해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은 장엄별다.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은 그야말로 걸림 없는 지혜를 얻은 아주 훌륭한 분 장엄자 장엄이 잘 정신세계의 장엄 영혼이 장엄 잘 된 사람이로다. 삼세의 일체국을 삼세에 있는 일체의 시간들을 일찰나 중에 실명이 아니야. 한 찰나 가운데 다 나타내버려. 지신 여한 무채상하시니 우리 몸이 환과 같아서 채상이 없는 것을 아시니 증명 법성 무해자로다. 법성을 증명한 법성을 법의 성품을 증명한 걸림없는 사람이로다. 아, 참 아주 수준 높은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불자주처 보현 성향을 개능이며 보현의 수상한 행을 행에 다 능이 들어가며 수상한 행에 다 능이 들어가 일체 중생 신라견이라 일체 중생이 그 보현 행을 우리 실천하는 거죠. 보현 성행 유실력 있죠. 그것을 보현 행하면 일체 중생이 다 좋아합니다. 보살행 중에서도 뭐 간단하게 요약했잖아요. 보현 10대 행원으로 딱 그 많고 많은 수행, 그 많고 많은 선행, 그 많고 많은 훌륭한 일들 10가지로 딱 요약해버리고 끝내죠. 아 정말 불교는 참 쥐락 폐락하는 것이 능수능란하고 방편이 불가사의합니다. 뭐 주먹 하나로 주장자 하나로 무슨 뭐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으로서 할 하나로 방 하나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또 펼치면 자 팔만대장경 그렇게 많이 서라고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게 불교 아닙니까? 불자 능주 차법문 일세 불자가 능히 이 법문에 머물었을세 제 광명 중 모든 광명 가운데 대응 후로다 크게 이제 사자 불을 광명 가운데서 낸다. 이 광명 중에 보살의 모공 광명 중에서 설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현상품의 스토리가 말하자면은 여기 와서는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설법할 그 법주를 비추는 거죠. 그 법주의 도량을 나타냅니다. 법주가 계시는 곳을 다 비춰가지고 그 법주의 도량을 환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현서표법이라 상서를 나타내서 법을 표하다. 그 광명이 상서거든요. 방광시법이라 광명을 놓아서 법을 보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 광명을 놓았나? 광명을 놓아서 왜 보현보살 도량을 비추나? 이런 것이 다 상징적으로 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도 빠뜨릴 게 없고 놓칠 게 없고 그야말로 한 글자 한 구절이 전부
아주 그 보석이야.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 많고 많은 환경이지만 사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아까워요, 나는. 이렇게 많은데도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아까워. 더 아주 더 야무지게 더 파고 열 번, 스무 번 중원 부원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세존이 요경 일체 보살 대중으로 하여금 더 열의 무변 경계 신통력, 열의 끝없는 경계 신통력을 얻도록 하려고. 그 다음에 방미간광 하시니 몇 줄 쫙이야 이거. 미간의 광명을 오시니,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그 광명이 이름이 뭐냐? 일체 보살 지광명 보조요 시방장 보조료 조요. 빛을 조, 빛을 여자죠. 아주 밝게 비친다는 뜻입니다. 일체 보살 지광명으로, 지혜 광명으로서 시방세계를 환하게 비치는 창고다. 이 말이에요. 시방장. 광명 이름 근사죠. 광명 이름이 일체 보살 지광명 보조요 시방장이라. 그 모습은 유여 보색 등운하여, 보색 등운과 같아서, 보배 색깔, 보배빛 빛나는 등불 구름이다. 이 상상이 안 되거든. 범궁을 가보세요. 이거 여기 설명보다 더한 걸 나는 봤으니까. 변조 시방 일체 불체라사, 시방 일체 불체를 환하게 비추사, 기중 국토와 그 가운데 국토와 그리고 중생들을 실형 현현하시며 다능히 환하게 나타나게 해. 그리고 또 오 진동 제 세계만 하여 온갖 세계를 그냥 널리 그 진동시켜. 이거는 대중을 긴장케 하는 거죠. 대중을 아주 놀라게 하고 긴장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긴장을 한 상태에서 들어야죠. 그래서 일일 진중의 현 무습을 난난 문지 속에서 무수한 부처님을 나타내사 중생들을 따라 중생의 성욕 부동, 성품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그렇죠.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품과 욕망과 뭐 취미와 소질과 다 다르죠. 다른 것을 따라가지고. 보우 삼세 일체 재불묘 법륜은 삼세 일체 재불의 미묘한 아름다운 법륜의 구름을 널리 비내리사 현시열의 바람일, 열애가 실천하신 그런 그 바람일을 현시하시며 나타내, 또 광명이 그런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또 우 무량 제 출륜 한량 없는 모든 출리 구름을 비내리사. 출리라고 하는 것은 자주 나오는 불교 용어인데, 떠난다, 벗어난다. 무엇을? 생사를. 생사와 이 번뇌를 떠나고 벗어나는 그런 그 구름을 비내려서 중생들로 하여금 영도 생사케, 생사를 영원히 건너게 하시며, 다시 또 재불 대원은 모든 부처님의 큰 원력의 구름을 비내리사 일체 시방 제 세계 중 보현보살 도량 중해를 현시하고, 바로 이겁니다. 궁극에 가서 끝에 가서는 미간에 광명을 놔가지고 중간에 여기도 비치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끝에 가서는 결국은 시방제 세계 중에 있는 보현보살 도량 중에, 보현보살 도량이 온 시방에 다 있어요. 온 시방에 다 있는 그 도량의 대중들, 대중부에 있는 곳을 환히 나타내시고, 자, 시사위에 그러한 일을 마친 뒤에 우여업을 하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카이반이라 발밑으로 조차 들어갔다. 광명이 미가에서 할 일 다 하고 온데 다 비치고
마지막에 보현보살 도량을 환하게 미치고는, 그리고 나서는 부처님은 빙빙 오른쪽으로 돌고는, 그리고 부처님 발밑으로 쑥 들어갔다. 이게 이제 염락기근이라 그러죠. 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부처님의 광명이 미간에서 나온 것은 부처님 법이야. 설법을 뜻하는 거라고. 설법을 뜻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출발한 장소는 이제 말하면 발바닥 밑이니까 조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결과가 근본에 있고, 근본은 곧 결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은 조카에 바로 발밑이고, 그리고 결과는 미간이 되고, 그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 다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 뭐 천양스님 같은 분은 뭐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많이 합니다. 이러한 광경이 이제 펼쳐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설을, 부처님께서 상설을 나타낸 것 중에 미간 광명도 좋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대연화, 큰 꽃으로서 화엄의 정토를, 화장장엄 세계를 이제 보이는 그런 내용이 또 아주 신기한 내용입니다. 이런 그 큰 연꽃 또한 지름이 한 100m쯤 되는 그런 연꽃을 도량에다 하나 근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그 연꽃 위에 전부 보살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 100m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때 부처님 앞에 유대연화가 호련 출연하니, 큰 대연화가 연꽃이 있어서 호련이 출연했다. 불화음 그러잖아요. 불화음 대방광 불화음. 부처님 세계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 바로 무슨 꽃이냐 이거야. 대연화 출연하니 그 꽃이 구유십종 장엄하여 열 가지 장엄을 갖추고 있어. 일체 연꽃의 소 불렁거가 다른 연꽃하고 미칠 바가 못 된다 이 말이야. 비교가 안 돼. 소위 중보 간착으로 온갖 여러 가지 보배로 사이사이에 박아넣었어. 그 범궁처럼 이위 기경하며 그래가지고 온갖 그 보물을 박아넣어가지고 그 줄기를 만들었고, 만이보왕으로, 만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아주 귀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만이구슬을 해서 여의주를 만이주 하잖아요. 그런 그 만이주 보배왕으로서 이위 기장하고, 이 장은 연발입니다. 연꽃이 큰 연꽃이 있으니까 마리보배 중에서도 최고 마리보배를 가지고 왕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밥을 만들었어. 연줄기는 뭐로 됐다고요? 중보 간착으로서 이위 기경이나 그 연꽃 줄기가 되고, 연밥은 이제 마리보왕으로 됐고, 그 다음에 법계 중보로서, 법계에 있는 온갖 보배로서 보좌 기업이라 잎을 많으니까 널리 그 잎을 만들었다. 연잎을 만든 거죠. 연잎이 아니라 꽃잎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제향만이로, 여러 가지 향기 나는 만이로서 이자 기수라, 꽃잎 안에 수술이 있죠. 이게 수술이라는 숫자입니다. 수염 숫자니까. 꽃 수술이 되었고, 연부당금으로, 이 연부제 나는 남쪽에서 나는 그 연부단금이라고 하는 게 아주 또 금 중에서는 최상급 금이죠. 그것으로서 장엄기대라,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연부단금으로서 연꽃이 올라오는 밑 받침대,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묘망부상하야, 아주 아름다운 그물로 그 위를 다 이렇게 그물을 펼쳐가지고서 그 위를 덮어서 광색 청정하면 그 광명과 색깔이 아주 뛰어나.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빛난다 이거.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범궁에 가봐야 알아. 참, 안 가고 못 배우겠네. 이게 책 들고 와가지고 맞춰봐요. 1년 중에 한 생각 가운데 시현 무변 재불 신변하며, 무변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 그 신통 변화도 거기 다 있어요. 예. 이야기 났으니까 범궁에 다 나와요. 나타나.
어찌 그렇게 신통 변화를 그렇게 잘 나타내는지. 예. 아이, 정말 놀라워요. 연꽃 한 입 한 입 한 입마다 그 색깔이 끊임없이 그 아름답게 빛난 그 영롱한 색깔로서 변화를 보이는데, 그야말로 제불 신변이에요. 그래서 보는 발기 일체 음성이라 온갖 소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 없을 수 없죠. 그게 제일 그 메인 홀에 가면은 이제 법당이야. 법당 아주 화려하게 해놨는데 못 들어가게 딱 해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모두 가서 화엄경 법문을 한번 했으면 딱 아주 좋은 자리에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되지. 중국 법당이 얼마나 그 후줄근합니까? 거긴 안 그래. 고급스러운 걸로 해놨는지 방석하면 일체 음성을 이제 내며 만이 보왕이 영현 불신이라 만이 보배로 된 그 보배가들이 부처님의 몸을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그림자처럼 나타나요. 이것도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영현 불신. 그대로 이 경전 보고 그대로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거짓말이 아닐 텐데, 거짓말이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다 해 놓은 거예요. 하나 낱낱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떠들어야 돼.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영현 불신하며 음성 중에 그 음성 중에는 보능 영설 일체 보살의 소 수행원 하시니라. 모든 일체 보살들의 닦은 바 그 원 그 원을 갖다가 능히 연설한다. 보현 행원이잖아요. 결국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불교가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보현 행원으로 살아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 환경이요, 이 서두가 됐든 어디 뭐 중간이 됐든 끝이 됐든 간에 사이사이에 보현 행원을 사이사이에 장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종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종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무리 글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이야기가 전개되더라도 그 종지만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그 종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